안녕하십니까. 박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에 매매 가격 8억대 건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송현역 약 600m, 도보 10분이면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역세권 매물입니다. 도보 10분이면 월촌역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이고요. 건물 뒤편으로는 대남초등학교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송현주공시장, 지금 월촌역 시장인데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서 거주생활이 참 편리한 위치의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오르는 금리에 대비해 수익 세팅이 잘 되어 있으며, 매매 가격이 평당 1200만원대에 나와있는 부담이 적은 매물로서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입니다. 본 건물이 접한 도로는 남서 6m 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 주인세대 제일 위에, 저기가 주인세대인데요, 주인세대는 남서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주차장은 이렇게 겹주차 방식으로 4대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건물 장점 바로 매매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앞쪽에 뭐 작년에 거래된 거래 사례를 비교해 보면 아마 오늘 건물 내용이 괜찮구나 라고 생각이 하실 겁니다. 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니 투룸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인세대 한 가구 있는 총 9가구 건물입니다. 대지 214제곱미터, 건물 363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64.7평, 건물 110평입니다. 2014년 3월 31일 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8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대출은 1억 8천, 그리고 임대 보증금은 토탈해서 1억 4,400, 현재 인수가 4억 9,6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월 수익 295만원에 은행 이자 제외하고도 231만원 남는 건물이에요. 오늘 건물 주인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인수가 6억 1,600만원 인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내용 어떠십니까? 대출이 현재 건물에 설정된 게 1억 8천입니다. 요즘 오르는 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 엄청난데요. 여기서 대출을 커버해 줄 게 건물의 수익인데, 수익도 대출을 커버하지 못하면 다가구 건물 메리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은 충분히 수익이 커버가 되고, 커버된 만큼 이자도 월세도 나와주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촬영해 나와봤습니다. 건물에 대한 매매 가격, 대출 부담도 인근에 나와 있는 건물과 비교했을 때 아주 괜찮게 나와 있고, 부담이 적은 건물이라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주차는 이렇게 6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자, 현관 들어서면 여기 입구부터 이렇게 목 작업으로 계단실을 마감을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2층부터는 이렇게 습기나 곰팡이 이런 거에 강한 졸라톤시공 해 두셨고요. 2층은 총 4가구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주인세대 빼고 전부 다 동일하게 미니 투룸, 이거는 원룸보다는 거실과 주방 공간이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재 전부 다 월세도 여지 있어요. 월세 보증금은 뭐 한 300, 월세는 35만원에서 많게는 38만원으로 이렇게 임대료 지금 받고 있고, 공실 없이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시세는 원룸 시세, 주변의 원룸과 이 원룸을 비교해보면 주변 원룸보다 오늘 건물 원룸이 주방 공간이 더 넓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젤리에는 주인세대가 이렇게 독채로 있는 구조입니다. 직접 거주를 하시면서 주변 뭐 건물 청소도 하시고, 그리고 월세 받으면서 생활하시면 그것도 꽤나 쏠쏠하고 괜찮아요. 지금 저희 집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건물도 큰 부담 없이 인수하셔서 이렇게 이런 수익형 건물 운영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건물은 저기 드림 팰리스 저쪽이 바로 송현역이고요.
그리고 청구제네스 쪽에 뒤에 화성파크 보이죠? 저기가 월촌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충분히 도보로 지하철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송현 시장도 끼고 있고 관문시장은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주변에 시장도 끼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도 참 편리한 그런 동네이고요. 그리고 옥상에서 이렇게 또 앞산 전망까지 확 트여 있는 동네입니다. 이야, 속이 시원합니다. 여기 의자 깔아놓고 이제 앉아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바로 뒤쪽에 초등학교, 또 대남초등학교가 바로 위치했습니다. 도보 5분이면 초등학교도 바로 가까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매매 가격 부담이 적고 대출 부담도 적어서 인수하기도 굉장히 쉬운 조건에 부담 없는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출 이자를 갚아내고도 충분한 수익이 나옵니다.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관리비 크게 들 게 없습니다. 건물 뭐 수도세 가구당 10,000원 정도 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물 인터넷 유성도 한 5-6만 원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가 한 15만 원 정도면 본 건물 충분히 운영을 하고 관리비 빼셔도 수익이 남는 내용의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팀장 열심히 이렇게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